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예, 다남다육 쑥쑥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저희는, 네, 맞습니다. 혹시 1년요? 예, 조금 넘게 저의 채널을 보신 분들은, 어머, 기계 장만했나 봐. 네, 맞습니다. 작년 5월쯤에, 예, 저희 여식 아이가 준비해줬답니다. 엄마가 힘들게, 힘들게 비벼대니 김장 비닐으로 비볐던 그 시절이 기억납니다. 사실 저만 쓰려고 했었고, 워낙 그 키핑동의 아이들을 잘 키운다고 하셔서 공개하게 된 다남다육 쑥쑥이입니다. 매니아 방에서 언니들이 좋다는 걸다 넣었습니다. 저희는 농사 짓지 않습니다. 예쁘고 튼튼하게 잘 키우는 그 비법이 바로 쑥쑥이. 셌어요, 숫자? 몇 가지 들어가요? 어휴, 세상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얼른 세시고. 자, 그러면 가장 베이스가 되는 재료는 요 재료예요. 예, 지렁이가 만든 친환경 배양. 지렁이 응가가 들어간 거예요. 이 지렁이 응가요? 지렁이 응가? 예, 근데 사실은 여기에 다 섞여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게 이제 알지 못할 때 일반적인 상토에 제가 지렁이 응가를 섞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전에 썼던 지렁이 응가 가루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산야초? 산야초는 뭐 영양제 같은 역할을 하고, 황토볼도 그래요. 숨 쉰다는, 예, 그리고 산야초, 동생사, 그 다음에, 예, 펄라이트는 당연히 있고, 그리고, 가장 가볍게 배수를 유지해주는 게 지금 보는 소림마사와 경석, 소립이에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사실 뭐, 여기에도 훈탄인하고 펄라이트가 다 들어있죠. 근데 이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합니다. 어느 분들은 훈탄 섞었다고 땅땅땅땅 에이 훈탄은 그리고 계피를 넣는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제가 써보니까 훈탄은 우리 그벼 껍질을 태운 거잖아요. 예, 그냥 자연 계피도 자연인가요? 네, 아니 뭐. 그 다용만마다 다 조금씩 다르게 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산야초 어디 갔어? 못 찾아요? 그래서 산야초 이렇게 해서 쭉요 질석을 제가 이 정도 넣는 이유는 질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분을 완전히 깡말라서 뿌리가 고사되는 걸 막아준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요만한 이유들을 있어서 10가지에 질석, 살균, 살충제까지 13가지를 넣어서 이렇게 종이 한 장에 넣어드려요. 구매하시면 다남다육 쑥쑥이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쑥쑥이라고 하는 이름은 저희 가족이 회의 결과 만들었습니다. 자막으로 판매하는 구성은 저희가 올려드리고 이제 분갈이 흙을 쓰고 남은 거를 보관하는 팁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예전엔 제가 비볐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예, 짠짠짠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예. 이게 실제로는 저희 배합상토 두 배야. 두 봉지. 아까 그 30리터짜리 두 봉지의 배합상토 양이에요. 요게 저희가 30리터짜리거든요. 30리터짜리. 예. 이걸 두 봉지 털어 넣었을 때의 배합상토를 저희가 한 번에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쳐서, 이렇게 쳐서. 제가 봐도 저는 사실 그냥 제가 쓸때 말하는 거죠. 키핑장에서 쓸 때. 아유, 그냥 뭐 흙이 좋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1년 넘게 1년 반 정도 쓰고 보니까 흙이 정말 좋아요. 써본 사람은요, 아마 지금쯤 분갈이 시기가 오면 분갈이하면 다 버리면 안 되세요. 얘는 다 재활용돼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냥 통째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번에 기획 구성한 게 뭐냐면, 자, 이렇게 했습니다. 늘 구매하셨던 사이즈가 2kg 내외 5,000원. 그러면 다섯 봉지면 10kg잖아요? 5, 25, 25,000원. 어우, 땡땡땡땡.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시키시는 분이 계셔서, 인건비요? 아유, 저 식구끼리 하는데 뭐 인건비야. 포장 비용을 조금 줄여서 그 비용을 구독자님께 드립니다. 10kg 내외에 25,000원이 할인해서 2만 원. 예, 이 이상은 안 돼요. 10kg 이상은. 예, 그 택배가 이제 무게가 다르죠. 예, 어쨌든 예, 저희가 이렇게 예, 아우 너무 커요. 자, 조금씩만 하지 이것도 가능합니다. 2kg 내외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은 뒤이어서 저희 부자재, 삽목판하고, 그리고 풀분이 가는데, 나머지 드리는 게 있죠. 예, 깔망 같은 건 저희는 뭐 증정이라고 말도 안 합니다. 다 드리죠. 예. 자, 이렇게. 쑥쑥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고난도. 이렇게 갖고 갈까요? 이렇게. 세상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식구가 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정을 하기도 하고, 여기는 개화동에 있는 개화역 근처에 하우스촌인데, 일요일만 문을 열어요. 다른 때는 저희가 문 잠궈 놓나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배합 상토 샀으면 제가 이제 혹시 증정으로 드리는 아이가 이렇게 배합 창 심을 때 배합 상토에, 아까 요거죠? 요거. 요거 상토 하나에, 얘를 3분의 1만 섞으세요. 그러면 얘한 봉지 쓰려면 얘가 세 봉지 써야겠죠. 창흙인데, 여기 보면 진짜, 뿌리에 영양이 좋다는 거다 들어갔어요. 뭐, 훈탄도 보이죠? 살균제, 황토볼, 산야초가 거의 95, 97%, 98%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순전 영양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창흙 1kg 돼요, 5,000원. 자, 그리고 여기 칼슘은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해도 저 만나면 다 칼슘 드리죠. 키핑장이든 제 차에 늘 싣고 다니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흙을 쓰셔도,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어떤 밥을 먹고 어떤 물을 먹어도 칼슘제, 비타민제를 먹듯이 다육이한테 가장 필요한 건 좋은 흙 좋습니다. 좋은 환경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칼슘제라고 생각해요. 저 그냥 개인 생각입니다. 4,000원. 그 다음에 경석은 저희는 이제 그 밑에다 까는 걸 용도로 써요. 무거우니까 중림마사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경석을 깝니다. 4,000원. 그 다음에 중림마사 얘는, 저희 복토로 씁니다. 복토로 써요. 예, 그리고 소림마사는, 실제로는 복토에 쓰기도 하고, 아까 그 쑥쑥이에 섞어서 쓰시면 가장 좋은 게왜 그러냐면, 이제 구독자님이 받으면 딱 이제 저희 이제 언니들, 키핑장 언니들이겠죠. 아우, 상토 성분 좀 많지 않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토 성분이 저희가 20%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혹시 여기에다 소립을 하나 섞어서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제가, 다남다육이 쑥쑥이를 판매, 판로가 안 되잖아요. 저는 그 농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별이 다육한테 의뢰를 해서, 남는 돈, 그쵸? 유통비용은 나머지는 별이 다육이 다 합니다. 저는 배합만 해서, 배합표만 제가 인수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뒤이어 가는 아이들은 풀분 시리즈 가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요거 다 저희가 수작업으로 합니다. 혹시 일요일 날 와보시면 실제로 저희 하우스 안에서 다 합니다. 저희 일요일만 오픈합니다. 일요일만. 평일은 어렵더라고요. 자, 다 식구들이 각자 일이 있기 때문에 평일은 어렵고, 일요일만, 혹시 화분이나, 그 다음에 저희 부자재죠. 풀분이나 흙 필요하신 분은 직접 이거 두 배합 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알기로 10kg짜리가, 몇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쳐가셔도 돼요. 저희는 온갖 재료가, 부자재가 다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제 쓰던 부자재고, 예, 이렇게 새 부자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저희 이제 짝꿍, 애기 아빠가 밤에, 낮에는 본인 사업하시고, 밤에 오셔서 늘 이렇게 두세 시간씩 늘 포장을, 진공 포장이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쑥쑥이가 실제로는 정말 좋은데, 맞아요. 대부분 이제 구독자님들 사이에 어떤 말이 있냐면, 공짜로 주는 흙이 좋냐? 농장에서 농사용으로 쓰는 흙이 좋냐? 그거는 구독자님의 판단의 몫입니다. 저는 매니아예요. 예, 그래서 어떤 흙이 더 좋냐? 이거는 사실은, 구독자님이 판단합니다. 저는 매니아예요. 매니아가 가장 잘 키워서 종자로 수출하는, 가장 잘 키우는 종자로 수출하는 매니아에서, 매니아들이 쓰는, 배합표를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포장 다 합니다. 네, 그 쑥쑥이 다 보셨죠? 그렇게 만들어서 구독자님들께 저희요, 선물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 선물 구매가 뭐야? 선물로 드리는 쑥쑥이도 그렇고, 그냥 드리지 않고 따로 구매해서 쓰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구매하세요. 자, 그 다음에 풀분요? 꼭 필요한데, 그죠? 어디서 사는지, 우리는 저거 모르잖아요. 이, 어디서 사는지 뒤질지 몰라요, 나도. 자, 15 곱하기 15 곱하기 13은 10개가 10,000원. 요렇게, 요렇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여기 흑 사장님이죠? 꼭 11개 가고, 11개 가더라고요. 지금도 11개 넣으시나요? 풀분요? 풀분 11개 넣어요? 네, 그거 봐요. 혹시 받은 사람은 댓글을 안 쓰니까 나도 몰라. 저기 우리 흑 사장님하고 구독자님들하고 다 그냥 나 비밀리 하나? 자, 15 곱하기 15 곱하기 13은 10개인데, 맞아요. 플러스 하나 해서 11개 10,000원. 이렇게 이렇게 11개 가장 많이 쓰죠. 그리고 제가 또그 에휴 내가 그것만 줘요? 다 아유 세상에 구독자님들 댓글 안 쓰니까 내가 모르나 다 알아. 한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 얘는 18 곱하기 맞아요. 18 곱하기 16. 10개요. 16,000원 얘도 10개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럼 1,600원 가는 거예요. 그 봐. 이렇게 그냥 말할 씀 아시 않으셔도 맞아요. 그러면 뭐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다남다육은 왜더덜 주냐고. 누가 그래 누가. 자, 크게 비교합니다. 이렇게. 어우, 세상에 거꾸로 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5 곱하기 15 곱하기 13. 아예 11거라고 쓸까요? 예, 우리는 그렇게 생색내고 싶지 않습니다. 자, 18 곱하기 18 곱하기 16은 예, 10개, 11개, 16,000원. 크기 비교하시고, 자, 높이 비교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가지. 이거는 갑니다. 아, 이것도 돈 주고 샀어요? 어머 세상에, 누가? 자, 그 다음에 삽목판. 요즘에, 맞아요. 그 방울복랑금 다 샀어요? 여기다 다 심으면 돼요. 52 곱하기 37, 4,000원. 어우, 내가 살지 몰라서 어디서 사는지 몰라서, 그죠? 이렇게 해서 삽목판까지 해서, 예, 제가 오늘 큰맘 먹고 이 영상에 저희가 쑥쑥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재료와,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님 필요하신 이렇게 풀분, 풀분 같이 영상에 올려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어우, 멋집니다. 거미줄, 아유. 능견바위 소리라고도 하고 호랑이바위 소리라고도 합니다. 다른가요? 예, 맞습니다. 삼색바위솔.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약간 위로 뻥긋 올라왔죠? 예. 그리고 제가 너무 정상일까봐 멋진 에메랄드 같은 돌을 올렸습니다. 자, 돌리고 돌리고. 제가 이 이끼는 맞아요. 따로 돈 주고 산게 아니고 그 바위솔이 얼마나 오래 무겁길래 이끼는 최소한 3년이 지나야 이끼가 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육이를 구매할 때도 이끼 있는 거 사면 최하 3년은 지났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어머, 바위솔에 이끼가 버리면 너무 아깝지요. 그래서 제가 모아서 자, 삼색 바위솔. 얘는 거미줄 바위솔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포기 나누며, 이 정도는 포기 나눔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분갈이 하다 보면 저절로 떨어져요. 그러면 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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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심어요. 이렇게 저절로 떨어져요. 워낙 그 폭이 이 줄기가 워낙 약해서 저절로 떨어져서 이렇게 잠시 거미줄 바위솔, 호랑이 바위솔. 조금 그 사실은 그 출하하려고 물을 좀 줬었나 봐요. 입장이 굵직굵직하죠. 그래서 제가 조금 뛴 채로 해긴 했으나, 자, 이렇게 해서 그 이어가는 흑배합. 지난번에 저기 안 들렸어요, 소리가. 음소거 해놓고 음악을 깔았는데, 예, 오작동이 났죠. 자, 아유, 그럼 다남다육도 그럴 때가 있어. 아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자, 어우, 이뻐요. 끝내줘요. 이 삼색 바위솔이나, 예, 이 호랑이 바위솔이나 거미줄 바위솔은 사실은 우리 집 앞에 가면, 평균적으로 다 빨간 포트에 심겨져 있어서 가격대 비싸지 않게 구매 가능한 아이들이고, 오늘은 바위솔의 모든 것, 흑배야. 예,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어우, 지난 영상이 음소거가 됐어요. 아,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더, 예,
바위솔 흑배앗 그리고 분갈이 예, 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아이들은 호랑이 바위솔, 거미줄 바위솔, 삼색 바위솔. 그런데 삼색 바위솔이 지금은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삼색깔이 정확히 나죠. 그래서 처음에 어렸을 때 다육이가 어렸을 때는 많이 그 색상 구분이 안 가고 품명 구분이 안 간다는 게 맞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장독 뚜껑이요. 아, 구멍 뚫는 거요? 예, 맞습니다. 혹시 저희 하우스가 가까우면 가지고 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말하는 산모래라고 합니다. 강모래, 산모래 이런데 대부분 다육이한테는 강모래를 많이 쓰고, 그리고 우리 바위솔한테는 산모래를 많이 씁니다. 예, 그리고 요것만 가지고 써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쑥쑥이, 어우, 자랑하는 쑥쑥이 있어야죠. 자, 쑥쑥이 준비했고, 그 다음에 가장 자랑하는 매우개창 심을 때만 쓰라면서 왜 이걸 또 넣는 뒤야. 그리고, 아유, 세상에, 경석이, 세척 한번 더 하니까 이렇게 인물 나는데, 예, 오늘 이따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했고, 제가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어렵습니다. 자, 거치대 놓고 가겠습니다. 네, 이어갑니다. 자, 산마사라고 표현하고, 산모래요? 산마사라고 많이 쓰죠. 자, 산마사만 심어도 됩니다. 그러면 그쵸? 완전히 나는 떼글떼글하게 하겠다 그러면 산마사 파나요? 저희는 트럭으로 하나씩 받으니까 필요하신 분 오세요.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굵은 돌은 사실은 그냥 써도 돼요. 공기층에서. 그리고 이제 쑥쑥이는 다 아시잖아요. 다남다육 쑥쑥이 아직 몰라요?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다남다육 키핑장 11부까지 보셨잖아요. 애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잘 자라요. 자, 너무 상토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상토뿐만 아니고 제가 이 쑥쑥이에는 10가지 재료 살균 살충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정도 양이면 제가 쑥쑥이를 반절 정도 약 2kg니까 1kg 들어갔겠죠. 이 쑥쑥이는 혹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판매도 하고 예. 2kg 내외에 5,000원 판매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0가지 재료가 다 들어갑니다. 예. 공개해요? 예, 주문하시는 분은 다 들어가 있죠? 네. 제가 따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창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흙. 창흙은, 요 재료에, 뿌리에 좋다는 걸 다 넣어서 제가 비벼 놓은 거예요. 제가 따로 만든 겁니다. 등등등등등등등. 어느 재료 들어가는지 말해줘. 싫어요. 아유, 왜? 자, 창흙도 제가 3분의 1 정도만 넣었어요. 1kg 내외 중에서 반절 정도.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중립경석 보셨던 거는 이제 복토 할 때 쓰는 거예요. 왜냐면 쑥쑥이에 소림마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더 이상, 그리고 산마사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산에서 캔 흙이죠. 자, 이렇게 비벼보고, 배합이요? 배합은 싫어요. 이제 지가 배짱이네. 워낙, 우리 구독자님만 따라하면 좋은데, 본인이 스스로 하지 않은 거를 가지고 본인이 했다고 막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싫어요. 큰 돌을 제가 떼냅니다. 자,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봐서, 어머 세상에, 조금만 더 써도 되겠네. 쑥쑥이. 그죠? 왜냐면 산토성분이 너무 없으면, 그리고 너무 많아도, 다위솔은 여름나면 물러요. 겨울은요? 잘라요? 죽지 않더라고요. 영하 17도도 껍떡 없는 바위솔 그 매력에 제가 빠졌답니다. 아, 왜 바위솔 매력에 빠졌는지 궁금하시죠? 어머 세상에, 덥지도 않고 가거나 말거나 놔둔 아이가 다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잠에 깨어나면서 정말 이뻐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예, 요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흙은, 네, 맞아요. 각자 털으세요. 네, 자, 흙을 털어 가겠습니다. 자, 흙은 제가, 맞아요. 빈 여기에다가
이름 다 없으면 기억이 안 돼요.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털지 않거든요. 예, 이렇게. 그리고 얘는 거미줄바위솔. 예, 어우. 자, 그리고 나머지는 호랑이바위솔. 예. 너무 크면은 자르죠 뭐. 자, 이렇게 호랑이 바위솔. 그리고 이제 바위솔은 제가 그 창도 참 매력적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우 바위솔 매력에 푹 빠져 보시렵니까? 자. 바위솔. 네, 제가 흙도 다 털었고, 맞아요. 네, 흙도 다 털었고, 제가 그, 여기 아래, 예, 하엽을 살짝 정리했죠? 보이시죠? 하엽이 많다는 거는, 그, 맞습니다. 물이, 다육이만큼 주시면 안 돼요. 한마디로. 다육이보다 조금 더. 자, 귀 좁아요. 뭐 세상에, 분갈이에 대가 좁아요. 자, 제가 준비한 건 장독 뚜껑. 구멍 냈죠? 구멍이? 어떻게 내요? 갖고 오세요. 자, 그리고 깔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저는 그 배수층을 좀 도톰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배수는 저희가 그 중립 경, 에, 맞아요. 경석하셔도 되죠? 예. 중립 경석이 좋은 게 가볍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우 좋아요. 자 이렇게. 자 이거는 굵은 마사죠. 얘는 복토할 거는 조금 더 그 어떻게 표현하나요? 조금 더 고운가요? 이게 소립하고 중립하고 중간이고 조금 전에 본 아이는 얘는.